야, 지금부터가 진짜일 수 있어. 긴장해. 아, 내가 뭐 이상한 거 있어? 생각나죠.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Revenge of the Claw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팀의 공포 게임입니다. 이제 이미 벌써 느낌이 오셨겠지만 굉장히 더럽고 징그러운 게임이래요. 계속 이상한 것만 처먹던 주인공의 대장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놀랍게도 한글 정발이네요. 이거 번역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진짜 똥게임이에요, 말 그대로. 당신은 위장병 전문의입니다.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입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가장 흔한 절차 중 하나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항문을 통해 대장 깊숙한 곳에 카메라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 느낌 왔죠? 밥 먹으면서 보지 마세요.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다뤘습니다. 당신은 동료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으며 모든 중요한 연례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연설자로 활동합니다. 의학계의 굉장한 권위자인가 보지?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동요시키지 않으며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너 없습니다. 당신은 위장병 분야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 좋아! 잃어버린 보물. 나는 해외로 휴가를 간 지 거의 70년이 지났어요. 국경 통제 요원들과 그들의 거친 행동에 대한 뉴스를 지켜봤어요. 칼레에 도착 후 우리는 줄을 서 있었고 나는 경비병 얼굴에서 무서운 표정을 봤어요. 그게 너무 겁줬어서 결혼 반지를 벗기고 삼켰어요. 어? 우리가 귀국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나의 반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반지는 여러분의 몸을 빠져나간 것일 테니 여러분이 그냥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번역이 약간 발번역인데 번역 잘 된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할머님의 몸을 빠져나간 것일 테니 할머니가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게 나오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제 남편 헤럴드는 제가 보다 훨씬 시력이 좋아서 모든 수색 작업을 했어요. 해그리브스 여사, 당신은 정말 헌신적인 남편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게요. 아내의 똥을 뒤져본다라.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의사님. 우리의 목표는 할머님의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아, 왜 이렇게 느려? 아, 쑤시고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네? 대장을? 한번 볼까? 결장의 건강한 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화면 되게 많이 흔들리네? 뿅뿅! 뿅뿅뿅! 세척기. 왜 환자 장 속에서 장난을. 아, 기구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의심스러운 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스캐닝 중. 이게 뭐지? 결장 폴립. 최상의 치료는 그것을 잘라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잘라내는. 오! 진짜. 모든 폴립 잔여물들을 씻어버리세요. 어케스 인노. 오케이. 아, 이런 느낌이군요. 오케이. 으아, 야, 피 묻어 있는 거 봐. 아, 이거 아닌데. 됐다. 하,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좀 이런 종양이 많이 발견되네. 뭐지? 뭐야? 아, 뭐 맵 로딩 뭐 이런 건가? 아니, 대장도 로딩을 해야 돼요? 아, 혹시 다음 스테이지인가? 할머님의 대장 2스테이지. 야, 씨. 이거 뭐냐? 이거 이때까지 본 거랑 좀 다른데? 모든 질병을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지방과 칼슘에 경화된 침정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져 차단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다른 도구들로 실험을 해보래. 질병을 방치하면 게임이 다르게 종료됩니다. 이거 안 떨어지네.
안 부서지는데? 이걸로 지져볼까? 오! 아, 이런 걸로 지져지는구나. 이걸 올바르게 다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면 그냥 배드엔딩이 나온다 뭐 이런 건가 보지? 잘가 얘들아. 어, 이거 세척 효과 확실한데? 살짝 뿌렸을 뿐인데 아주 그냥 잘 배출되네. 에? 에? 이게 뭐야? 뭐 사탕이야? 단단한 설탕 사탕. 영국 전역의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간식. 잘 부숴볼까? 어? 떨어졌다. 잘가. 아 이거 왜 소화가 안 됐어? 설탕인데. 지져야 되나? 어! 지졌어! 좋아. 어 이거 처음에는 좀 더러운 게임인가 생각했는데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뭔가 처리가 되는 이 느낌 나쁘지 않아. 지지는 거 맞냐고? 원래 지지는 게 아닌데 지금 지져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멀쩡한 생사를 지져볼까? 어이야! 지져지네? 사탕 뜯고 나서 안 지져도 되는 거 같아. 이건 뭐야? 한 조각의 달콤한 옥수수. 와. 아, 다시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뗄 수 있나? 어?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되네? 야 근데 이 정도로 쓰시면은 그냥 뭐 입으로 나오시겠는데요? 할머님 입으로? 어? 저건 뭐야? 아니 혹시 틀니의 일부를 씹어 삼키셨어요? 스캔. 부러진 치아 보철의 조각. 환자가 이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건가 본데? 잘 가. 왜? 날 버리지 말아요, 플레임님. 버저. 이 정도면 반지는 위장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거 개복해야 될 것 같. 어! 찾았어! 이게 지금 어디에 껴 있는 거야? 결장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고대의 껌 조각. 기분 나빠. 고대의 껌 조각이라니. 떼어내는데 성공했어요. 뭐야 끝이야?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하그리브스 여사의 반지를 씻은 후 당신은 기뻐하며 그녀가 다시 손가락에 끼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제대로 세척한 거 맞죠? 여러 해 동안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하그리브스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잠에 빠져든 날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정상적인 날이었다. 어? 이게 끝이 아니었어? 화요일. 삐까! 당신처럼 어리신 분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드물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엑스레이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대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1년 이상 동안 피카라고 알려진 상태로 고생했어요. 난 금지된 것을 갈망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었어요. 아, 지금 환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가 보다. 처음엔 무해하게 시작했어요. 나는 내 연필 끝에 있는 지우개를 먹고 식품 포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먹었어요. 왜? 내가 뭐를 먹었는지 모두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것을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 금속 물건의 갈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작은 동전, 클립, 작은 나사, 강철못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 중에 기절한 뒤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외과 의사는 제 위에서 물체 30개를 제거했어요. 위에서? 하지만 아직까지 장에 있는 물체들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물체가 장에서 못 빼내서 의사들이 당신을 소개해주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망을 아직 느끼고 계신 건가요?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돈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이 없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그런 것들을 먹은 건가? 의사들은 나를 특별한 식단에 넣었고 고용량의 식이 보충제를 주었어요. 그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나는 그런 갈망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 배가 부르니까 갈망이 없어졌네. 정말 대단해요. 계속 회복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장에서 남은 모든 물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당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맞아요. 불쌍하구만. 근데 진짜 배고픔이라는 그 갈망이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어. 정말 너무 배고프면은 자신의 다리를 뜯어먹기도 하잖아. 제프처럼. 굵은 발의 제프 형님. 어 그러게. 아니 할머님보다 대장 색이 훨씬 붉네? 이거 한번 볼까? 오 이런 디테일이? 야 이거 똥개미 아닌가 봐. 결장의 건강한 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똥개미네요. 응? 야 벌써부터 피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피나. 할머니보다 건강이 안 좋아. 장건강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 못이 보여요. 뭐 조심스럽게 뽑아내고 출혈을 치료하십시오. 야 이거 왜 이렇게 아우 씨. 왜 이렇게 강하게 막혀있냐. 아니 도대체 하필 처먹어도 이딴 걸 처먹어. 아 이거 배출이 되긴 해? 다시 걸릴 것 같은데. 잘가 미쳐버리겠네. 이건 뭐야 또. 아니 이 돈으로 음식을 사먹지. 오래된 구리동전. 결장에 머무를 수 없으면 환자에게 천천히 독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내면 되겠지? 이건 뭐야? 용수철이야? 이게 뭐야? 금속 얇은 조각.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발생하는 모든 출혈을 막으십시오. 야 이거 살에 아예 파고들었는데? 아! 으아! 너무 끔찍해. 이건 오핀이네. 아! No! 이거 흘러가다가 다시 박힐 것 같은데. 가다가 잘 가. 조심히 나가. 차라리 나무를 먹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무 뿌리라도 캐서 그냥 먹지. 물론 그것도 영양. 아, 야 미친 거 아님? 잠깐만 이건 그냥 못이 아니라 대못인데? 강철못. 조심스럽게 제거한 다음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이게 무슨. 아우 와 깊게도 막혀있다. 아니 위장이 안 뚫린 게 대단한데? 야 이 세계관 최강자는 이 위장이 아닐까? 아니 대장? 미쳤는데요? 이거 어떻게 버팀? 이건 뭐야? 배터리? 야 진짜 미친 거 아님? 전지 중독을 방지하려면 이것을 헹궈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이걸 먹은 시점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한 목숨 다섯 개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저건 또 뭐야? 아니 나 진짜 미친 거 아니? 가시 철망조가? 아니 뭐 이런 트랩 같은 걸 먹었어? 아니 이게 대장까지 내려왔다는 거 자체가 정말 용한데요? 강철 위장인데? 세계관 최강자가 대장이 아니네. 위장이었네. 이걸 대장까지 내려보낸 게 진짜. 와 이건 또 씨. 면도날.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아이고 이제 다시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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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피? 뭔? 샷건탄.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봤자 그냥 뭐 흘려보내면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새 건데? 발사도 안 된 거야. 이거 안에서 격발되면 죽는데? 탄피가 아니라 그냥 탄이네. 와 어지럽다 어지러워 진짜. 다 처리했어? 오늘은 환자에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차마 오랜만에 대장에서 많은 위험한 것들을 제거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을 개선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요. 진정한 의사네. 기념으로 큰 피자를 아내와 함께 즐기며 옛날 TV 프로그램을 보며 잠들어요. 수요일. 숨겨진 화물. 저는 거의 17년 동안 어부로 살아왔어요. 매일 바다로 나가서 자연이 주는 대로 돌아와요. 제가 먹는 모든 것은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저의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나 배고파요. 큰 식사를 한 뒤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많은 체중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기생충 같은 게 득식을 하나? 실제로 과거에 서양권에서 기생충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냥 기생충 체내에서 영양분을 빼먹는 그런 기생충을 먹어가지고 계속 영양분을 빼앗기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다이어트. 항상 비만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 체중은 3분의 1 이상 감소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당신은 모든 것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네. 생선을 익히지 않고 바로 바다에서 먹고 있나요? 네. 너무 신선해서 익힐 필요가 없어요. 생선과 다른 해양 생물의 고기 안에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이 살고 있어요. 당신은 이러한 기생충 중 일부를 섭취한 것이며 당신의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제 배가 이상한 느낌을 주죠.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잣됐다 진짜. 움직인다고요? 네, 제 뱃속의 느낌은 매일 보는 것을 생각나게 해요. 뒤죽박죽인 생선물이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남자도 임신이 가능한 세상이 온 건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그래야만 해. 제발 보고 싶지 않아. 귀여운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여긴 막 시뻘겋거나 그러진 않네. 대장이 이게 뭐임? 이거 진짜 똥인가 이거? 뭐냐? 인간의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 대변 조각처럼 보입니다. 아! 인간의 것이 아니야? 아니 뭐 대장을 보니까 인간의 변이면 차라리 다행이지 인간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대변 조각이라고? 미친 거 아님? 그럼 뭐 기생충의 변이야? 아... 들어가기가 두렵다 진짜. 어? 저 안에 꿈틀거리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어? 아! 이게 뭐야? 식별할 수 없는 수중 흡혈 진드기 같은 무언가 죽이고 헹궈내십시오. 으아! 난 뭐 무슨 기생충 알인 줄 알았는데 진짜 기생충이 여기에서 흡혈하고 있네. 이 부근만 빨간 거 봐. 씨. 소리도 이상해. 이거 피가 잘 안 묻네. 와, 씨. 뭐야 얘 다리 움직여! 아 짜증나 진짜. 와 진짜 이거. 야, 아니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 거야 진짜. 미친 게임. 우리 몸을 좀 사랑합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가만히 앉아서 맨날 단 것만 처먹고 게으르게 사는 나도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망가뜨리려고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 몸을 사랑해요. 단지 혀를 조금 편애할 뿐입니다. 아 그래, 혀 중요하지. 혀 사랑하지. 혀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지? 끝났나? 아 힘들었다. 아니 근데 이 다음 대장이 너무 두려운데 지금? 야 지금부터가 진짜일 수 있어. 긴장해. 아, 내 뭐 이상한 거 있어. 아, 제발. 살려줘. 기생충 흡혈벌레. 번식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식 이미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빠지네. 아, 그냥 흘리면 되는 건가? 오히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처치 난이도는 좀 낮을지도. 좀 진짜 개징그럽긴 한데. 아우 야이씨 피 좀 봐라. 저거 뭐야. 엄마 나 그만할래요. 나 의사 안 할래. 부기 영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안 보게 해주세요 제발. 이게 뭐야? 애벌레 알이야?
애벌레 떼가 가득한 알집. 으아. 더 많은 감염을 방지하려면 이를 제거하십시오. 아야! 기생충 애벌레 성장하기 전에 결장해서 헹궈내십시오. 얜 입이 없네. 현실은 구충제 한 방이면 모두 오케이. 아 맞네. 야 구충제를 일단 먼저 처방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걸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일일이 다 떼고 있냐? 요즘 구충제 얼마나 좋은데. 옛날 시대 사람은요 구충제를 먹으면은 그 응꼬에서 밥 먹고 있다고. 내가 밥 먹으면서 말랬지.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 나 지금이라도 끌까? 아 이걸 왜 하필 식사시간에 하고 있냐. 나도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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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야 이 미친 이게 뭐야. 갯강군가? 물줄기 흡혈 진드기 결장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와 대장이 시뻘게 지금. 으아 염증 덩어리. 얘들아 힘을 내자. 어 저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낚싯바늘이야? 낚싯바늘을 왜 먹었어? 금속 낚싯바늘 무서우면서도 위험한 물체입니다. 제거하고 출혈을 치료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빼? 잡고 빼? 빠지네? 아 뭐 아무거나 다 처먹었고. 얜 왜 애기 소리가 나? 물고기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될 수가 있나요? 아 징그러워 씨. 아 이번 치료를 진짜 의뢰받는 게 아니었어. 아 다 조용히 해. 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지금. 그만해. 아 제작진 이거 제정신이냐 진짜. 저 뭐야? 아니 조개 껍데기 채로 먹었다고? 응? 아니 완벽한 진주. 안 집어지는데? 어? 물로 씻겨 내려가지네? 잘 가. 뭐야? 끝이야? 야 그럼 껍질은! 껍질이 대장을 막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사의 본분을 다 하셔야죠 주인공님. 아무리 짜증이 나더라도 그렇지. 야 저렇게 커다란 조개 껍데기가 위장을 막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기생충 감염은 본 적이 없었다. 추출된 기생충을 담고 있는 생물 폐기물 가방이 책상 위에 앉아있으면서 파동을 이룬다. 어부는 자신이 무엇을 내놓았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 아마 앞으로 음식을 요리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사무실을 나가면서 조금 충격을 받고 나왔지만 몇 시간 안에 훨씬 나아질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 개의 표본을 연구소에 보냈다. 아마도 새로운 종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집에서 그날 저녁에는 라틴어 사전과 함께 앉아 새로운 기생충 이름으로 사용할 흥미로운 단어를 찾는다. 아내가 스파게티를 요리해주지만 매스꺼움 없이 먹을 수 없다. 대신에 소파에 앉아 얼음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내일은 지루한 하루가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될 리 없다. 목요일. 설마 일요일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야? 내 모습으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직업은 음식과 레스토랑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한번 리뷰한가 보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베큐예요. 바베큐에 대해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은 말을 썼어요. 당신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내 장자의 고통이 정말 심해요. 마치 내 장자가 더 많은 음식을 기대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려요. 음식을 주면 고통이 멈춰져. 그것이 나를 통제해요. 나는 의향분원에서 이와 유사한 증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멈추고 싶어요. 우린 즉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번엔 그냥 똥이길. 야, 좀 더러워도 괜찮아. 그냥 진짜 그냥 평범한 똥이었으면 좋겠어. 똥! 똥을 보자. 딴 거 말고. 에? 에? 뭐야 이게?
에? 결장에 뿌리를 내린 듯한 인간 눈알? 응? 어? 어? 이거는 뭐 세척을 할 필요도 없고 메꿔야 할 것도 없고 그냥 진짜 편하게 조지면 되네요. 이건 뭐야? 이빨? 엥? 결장 벽 안에서 자라나는 인간의 이빨. 헉? 헉? 나니? 오, 야, 근데 이거 이빨은 솔직히 뽑는데 좀 살짝 쾌감이 있다. 이빨에 뿌리가 이렇게 뽕 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좀 좋은데? 야, 이 정도면 이빨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음식물 소화 잘 시킬 듯? 근데 대장은 수분만 흡수하는 곳이라 딱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야, 너 우유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소리 못 들어봤... 에? 에? 이게 무슨... 결장 안에서 자라나는 인간 귀... 이게 뭐니? 으악! 어, 이게 맞아? 야, 이제 점점... 저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 야, 솔직히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빨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귀는 아니지 임마. 에? 에이, 진짜 뭐야 이게. 대장에서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막고 있는 건가? 결장 안에서 자라나는 인간 손가락 부러뜨려 분석을 위해 헹궈내십시오. 어, 빠진다. 이것도 약간 이빨처럼 뽑히네. 아니 그리고 이것들은 왜 뽑아내도 계속 움직이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나중에는 발가락이랑 뭐 눈, 코, 입 다 나오겠는데? 그 와중에 옥수수 반갑다? 어, 간만에 좀 정상적인 거 봤더니 아주 반갑네. 와, 이제 부금도 바뀌었어. 대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에? 송곳니? 쌀알인가? 대장 안에서 자라나는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이빨. 뭐 똑같이 뽑아서 치우는 건 마찬가지네. 이때까지 봤던 것들보다는 좀 분포도가 적은데? 송곳니인 것만 제외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위장이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젠장. 지금 가장 큰 공포는 어머니가 제 점심밥을 준비하고 계시단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버텨 그냥! 어머님의 밥을 외면할 생각이야?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 방송을 보면서 말이지! 뭐야? 뭐가 있어? 헉? 헉? 이게 뭐해? 이게 뭐야? 사람이 있네? 환자의 머리의 작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장 안에서 자라나 음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헐, 진짜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죽여? 어? 진 재밌다. 어? 죽어버렸어. 이렇게 쉽게? 아니 도대체 이놈의 위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불쾌한 공포의 잔해. 왜 씻겨 내려가는 거였어? 아니 방금 아까 물 뿌렸는데 안 닦였... 잘가. 당신이 방금 본 것을 설명하는 의학 문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환자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큰 미소를 지으며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가 감사의 말을 건넨 후에는 새로운 사람처럼 당신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당신은 그날의 일정을 모두 정리하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하기 위해 최애 공원으로 갔습니다. 최애 공원은 뭐야? 그 후 둘은 호수 옆 벤치에 앉아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비교적 후유증이 좀 덜한가 보네? 내일은 금요일이라 당신은 기쁩니다. 아니야 이제. 넌 차 됐어. 금요일. 막힘. 변비로? 아유 변비쯤이야. 내 창자는 아주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 마치 뭔가가 몸 안에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문제가 더 악화됐어요. 우리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음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음식을 충분히 씹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아니, 배가 너무 뿔룩하게 튀어나왔는데? 그지? 지난주 동안 대부분 수프를 먹었어요. 그리고 땅콩도. 땅콩을 이상하게 많이 먹나요? 하루에 손가락 한두 개 정도? 거의 항상 그것들을 물고 있어요. 당신의 배변은 이상한가요? 내가 볼 때 내 배변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 동안에는 크기가 작아져서 걱정이 돼요. 아, 그래도 똥을 싸긴 쌌네? 내 음식 섭취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내 도구에 윤활유를 바르고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러워주세요는 뭐야? 언제나. 번역 상태 무슨 일이야 이거. 자, 마지막 장인 듯. 드가자. 생각보다 평범한데? 뭐 막혀있다더니. 그거 알아? 처음에는 이것만 봐도 아 징그러워 어떡해 막 이랬었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음. 아니 너무 정상적인데? 약간의 대장 출혈이 있고요. 이 정도면 뭐 응아도 있고. 야 그래도 오늘은 일찍 퇴근하겠다. 아 종양이랑 땅콩만 좀 처리하면은 좋은데? 어? 에? 아니 뭔 이게 뭐야? 에? 이게 무슨 스캔해보자. 문?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야 나는 아까 손가락, 귀 이런 것까지가 진짜 대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어이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나오는 게 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네. 뭐야 이거 이빨이 박혀있네? 대장에 박힌 이빨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요? 빼내고 헹궈주세요. 오잉? 오잉? 아니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어. 아니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깨끗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도 야간 근무군. 아니 스프만 먹었다며 왜 거짓말 치지? 스프랑 땅콩을 같이 먹으면 화학적 반응으로 이빨이 박힐 수 있다고? 뭔 개소리야! 잘가. 근데 이때까지 봤던 대장들보다 규모가 좀 크지 않아요? 대장이 되게 넓고 시원시원하네요. 이게 뭔 소리니? 아!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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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상처를 내고 도망갔는데요? 야! 아, 나 알았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나 지금 환각을 계속 보고 있나봐. 그러니까 나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 휴가가 필요해. 야야 어, 화내지 말고 스캔 좀 할게. 너 죽이기 전에 스캔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것은 광대처럼 보입니다. 눈 지지기. 어? 어? 어, 봐, 기생충을 내뿜으면서 가네? 심지어 한 방에 안 끝나. 레이저 말고 톱날로 해보자고. 어, 죽었다. 끝난 건가? 쟨 그래서 도대체 뭐였던 거야? 밑으로 흡수된 건가? 대장이 흡수한 건가? 치웠어. 여기가 대장의 끝이야. 도대체 내용이 뭐야 이거. 아 이해가 안 되네. 도전적인 한 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환자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의학연구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와 표본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무자로서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아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런 상태의 대장을 치료했다는 거는 진짜 정점, 거의 신의지 신의. 여전히 세계 각지의 중요한 의학 학교와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평화로우며 여러분은 가족과 취미에 시간을 바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끝! 좋은 엔딩을 획득했습니다. 어? 이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있었냐고. 아니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해. 우리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봤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저게 있었잖아. 그럼 뭐 어떻게 알겠어. 그냥 있으니까 치료하고 끝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엔딩이 아니었을까. 이거 다 치료 안 하고 그냥 직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월요일 좋아! 레이저로 다 지지면서 가자! 야! 다 뒤져! 다음 맵으로 넘어갔어요? 종양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뒤로 돌아갈 수 있나 확인도 해보... 뭐야 이 선명한 응꼬는. 사탕은 못 참지. 사탕 가져가자. 흰 맛있겠다. 반지다 반지. 잘까 반지야. 이것도 들고 나가자. 클리어 됐다. 클리어 됐어. 오케이. 마지막 오브젝트만 해결을 하면은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는 그런 방식인가 봐요. 자, 할머니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아! 이러면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그리브 여사의 반지를 씻은 후 그녀가 다시 손가락에 꽂는 모습을 기쁘게 지켜봤습니다. 며칠 후에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응급실로 실려가 복막염으로 치료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상적인 날이었습니다. 복막염! 그래도 안 돌아가셨네. 다행이네. 화요일 피카! 저 피카라는 게 진짜 있는 병명이야? 이상 식욕 증세 이렇게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막 씹어먹나? 실제 병명이구나. 그럼 그 병을 씹어먹는 애가 피카츄인 거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야, 못 정도는 뽑아주자. 간단하잖아. 아니, 못을 몇 개 쳐먹은 거야? 아우, 야, 이거 뭐야? 아쿠아리움이야? 이 탄피 흘려보내면 끝인가? 어? 아, 탄피를 지져볼 걸 그랬나? 진짜? 아, 탄피를 지져본다는 미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와, 역시 우리 장작들. 그녀가 당신의 사무실을 떠날 때 그녀는 아프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이 저녁을 먹을 때 금속 수저가 접시에 치고 긁는 소리에 당신은 찡그렸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일어날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은 뭐 더 안 들려주네? 뭐 병원 갔다 이런 얘기 안 알려줄? 수요일. 아 근데 진짜 탄피 지져볼걸. 아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탄피만 따로 터트리는 쿠키 영상 찍어보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정도 출혈은 알아서 자가 치유하라고 해! 흠뻑쇼. 흠뻑쇼 이러고 있네. 야, 진짜 우리 장작들이 들이 미쳤다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 꺼져! 자, 똥꼬로 출발! 잘 가. 저 진주 꺼내가지고 저거 팔아서 그 비용으로 다른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겠네. 어느 정도는 제가 좀 뽑아드렸으니까 배출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당신은 확실히 환자로부터 모든 기생충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그에게 화학적으로 기생충을 죽일 강력한 알약을 처방했다. 이것은 당신이 한 불만족스러운 일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사무실을 떠나면서 약간 경악스럽고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 밤 아내는 당신을 위해 스파게티를 요리하지만 매스꺼워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긴 샤워를 하고 일찍 잠에 든다. 내일이 지루한 하루가 되길 희망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목요일. 와, 흠뻑쇼 시즌2. 어우, 위장 상태 봐라 진짜. 나였으면 수술 받다가 그냥 뛰쳐나왔다. 끝났어. 아주 보람찬 하루였어. 당신의 환자는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30분 동안 당신은 바닥을 응시하며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당신의 성과가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로 당신의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임을 듣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아내에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잠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날이다. 아이 깜짝이야. 아야 이씨. 아 갑자기 기어와가지고 진짜 놀랐네. 어이 놀래라. 아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와. 스케일링. 후. 아주 깨끗해져요. 코털 제모. 아주 그냥 미용 케어 전부 다 해드리네. 이 녀석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자 이제 엔딩이다. 아 힘들었다. 이주는 당신의 삶 중 최악의 주입니다. 병원 이사회는 당신에 관한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의료 과실 혐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모든 끔찍한 사건을 설명해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에게 은퇴할 것을 요청하고 의료 과실 혐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근데 내가 그 지경을 했는데 의료 과실 혐의를 안 받고 그냥 은퇴만 한다면 개꿀이긴 하지. 선처를 많이 해줬네. 당신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용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악몽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끝. 배드엔딩. 뭐 무난하네요. 그죠? 아니 난 뭐 이 장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배드엔딩이 나오면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확실히 엔딩을 바라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엔딩에서 이런 일들이 왜 있었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배드엔딩이었다.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과쪽 종아리 터트려보자고. 원해요? 아니야 참아. 그냥 직진에 힘써. 이딴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 그냥 가. 조용히 가. 꼭 참아. 참으라고. 못 참아! 응? 찾았다. 왔다. 자, 여기를 때려야 이렇게 발사되잖아. 그지? 여기를 가열해보자. 으악! 어? 야, 진짜로 터졌어? 대박. 당신은 즉시 실수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 실수했습니다. 당신은 피 흘림을 멈추려고 훌륭한 노력을 했지만 손상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녀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고토가 나옵니다. 대박. 죽었어. 아니 그런데도 병원을 계속 할 수 있다고요? 뭐가 대단한데? 자 이렇게 배드엔딩 그리고 해피엔딩 숨겨진 요소도 한번 봤는데 그런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꽤 괜찮은 게임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의 디테일 나쁘지 않은데 재밌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노과소뉴